밤새도록 달린 기차는 다음 날 아침 7시쯤 드디어 이르쿠츠크에 도착했다. 지어진 지 100년이 넘는 기차역이 인상적이다. 이르쿠츠크의 명물인 트램버스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. 이르쿠츠크에는 유럽풍의 옛날 건물들이 아름답게 들어서 있다. 때문에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의 파리 또는 작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 불린다. 제정 러시아 때 이곳에 왔던 사람들은 시베리아에 이런 도시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. 그만큼 이르쿠츠크는 낯설고도 아름다운 도시다. 이 도시는 알렉산드르 3세 때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. 올해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다. 이르쿠츠크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교사원 중 하나라는 즈나멘스키 수도원을 찾았다. 마침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다. 러시아 정교회 예배는 무척이나 경건하고 장엄하다. 러시아 사람들의 삶과 문화, 예술에서 정교가 천년 동안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해왔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다.